느낌 바뀐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깨끗하게 좀 정리가 됐다고 해야 되나? 야, 입에 뭐 가재 물린 소리가 나냐? 왜 이렇게? 뭐 이런 소리 있지? 입에 뭐 물고 말하는 거. 이게 지금 주변이 그때랑 처음에 왔을 때랑 지금이랑 너무 많이 변해 있으니까 혹시 사람이 있을까봐. 그리고 지금 계속 치약 냄새나. 그리고 원래 여기 장소는 원래 연가가 많아요. 그리고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 근처에 굿당이고 기도터고 사찰이고 산에는 웬만한 지역엔 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바뀌어 있으니까 혹시나 사람이 있을까봐. 여기 사람 좀 특이한 게 여자 하체 사진을 찍어가지고 놔뒀잖아. 정상적인 사람이냐고 이게. 그리고 더군다나 번호판을 떼가지고 번호판을 앞뒤 번호판을 둘 다 떼놨어. 자, 위치는 여기 산 아니고 나무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 햇빛을 이 건물이 받아야 되는데 차단할 테고 그렇게 되면은 집이 안 그래도 습한데 더 습해지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곰팡이가 별로 없어요. 그쵸? 나쁜 터는 아니야. 위치는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절대 산에서 집을 지을 때 절대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되는 자리가 있고 잡아도 상관이 없고 무탈한 자리가 있고 좋은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좋은 자리는 아닌데 그렇다고 했고 나쁜 자리 또한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누가 왔단 것 같아. 조금씩 다 위치가 바뀌어 있고 지금 내가 지금 기억을 계속 되살리고 있는데 저 신발도 저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입구에 지금 보면은. 그리고 여기 봐봐 바닥에 저 선명한 자국 있죠. 저거도 그렇고 누가 다녀간 건지 아까 입구에서도 좀 정돈돼 있는 모습이 보니까 누가 다녀간 건 확실한데
이게 야 EMF가 그냥 원래 조금만 해도 이렇게 뜨는 거 아니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며칠 불과 이틀 전 3일 전인가 우리 빌라에서 봤죠. 그땐 다 계속 한칸 떴어요. 기억나죠? 빈틈 목소리. 여기도 근데 별다른 건 없는데. 이거 봐봐.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망가진 건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맨 마지막 방 왼쪽 편 그쪽에서 이제 맥스가 떴고 내가 장비를 댔잖아. 거기 곰팡이가 엄청 심해도 맥스가 안 떴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게 뭐 심심하면 뜨는 맥스가 아니야. 빈집이 제일 피하기가 좋잖아. 귀신들도 비 맞는 거안 좋아해. 비는 이제 살짝살짝 왔을 때 맞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막 퍼붓는 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안 좋아해요. 귀신들도 들어옵니다. 여기 원래 좀 더러웠던 것 같은데 아닌가? 뭔가 분명히 바뀌었어. 다리만 찍어놨어. 그치? 아, 내려가 봐야겠다, 씨. 아, 밑에서 계속 소리 들리네, 씨.
센서등이 작동이 안 한 원리를 알겠어요. 센서등이 다 이쪽에만 있어 지금. 내가 한쪽으로만 던졌어. 자, 360도 모션 퍽이라는 장치인데 반경이 짧은 대신 360도에 있는 모든 미세한 감지, 온도 변화 센서 탑재되어 있어서 보다 폭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근데 너무 반경이 짧아서 불이 이쪽만 들어오죠. 근데 내가 봐봐, 움직이지. 모션이 움직일 때마다 얘도 빛을 해줘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이쪽만 대고 있고, 봐봐. 그러면은 지금 거울 쪽에 뭔가 있다는 거겠죠? 이쪽에. 제 말 안 들려요? 여기에 두십시오. 나는 떠날 수 없다. 그럴 것 같더라. 어떻게 죽으셨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저한테. 반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 새로운 단어들만 계속 말하네. 새로운 단어들만. 반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뭔 뜻이지? 제가 혹시 도와드릴 게 있나요? 와, 이거 대화가 되는 것 같다, 진짜.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죽었는지, 본인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우리를 어디? 떼놓고 하는 거 보면은 계속 한 자리에만 계속 잡히네. 그죠? 세면대 쪽, 세면대나 지금 거울. 지금 세면대 저 초 보이죠? 저 초를 켜고 내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틀리네. 일단 저 나갔다 와볼게. 나갈 위에 올라가 있을게. 나간다기보다는 위에 올라가 있을게요. 움직임에도 바로 반응을 하거든. 장비보다 조의 반응이 있을 때가 더 신빙성이 크거든. 외부에 있습니다. 누가 있는데요? 누가 있는데? 너가 외부에 있으면 저 조 꺼져요. 저 초 좀 꺼주세요. 그럼 내가 믿을게. 없네. 아, 외부에 있다고. 아,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있다고요. 아, 미안합니다. 아, 그럼 내부에 들어와가지고 저 초 좀 꺼주세요. 이름이 뭐예요? 도사우치라고 합니다. 당신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줄 수 있어?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형제 보호시설 아프리카. 어? 뭐야? 아프리카? 드레스. 저를 아십니까? 도사우치, 아프리카. 나를 알고 있다는 건가? 오늘은 유튜브인데. 여기 있지 말고 떠나라, 형제여. 갑시다.